자, 서비스 삼아 하나 뽑아보세요, 그러면. 자, 어떤 좋은 일이 있을랑가, 기쁠 일이 있을랑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는 뭐냐면은요, 요렇게 보실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뜻하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하고자 하는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이 뜻하지 않게 따로따로 따라가고 계신다. 요거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운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급하게 마음 먹거나 결정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번 4월 달부터 찬찬히라도 내가 스스로 운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급하지 않냐 이래 보시네요. 어쨌든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요 사람의 이 답답한 간세를 걷어 가신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운동 삼아 열심히 조금 운동을 하시고 걷기라도 하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추진하는 게 큰 만큼 여기에서 이 큰 만큼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면 큰 만큼의 본인의 노력, 내가 인간이 몸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면 재수 볼 일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청을 열어갈 때는요,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칼을 쓸 때도 있고, 부채를 쓸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오방기, 이렇게 이 다섯 가지의 방향을 뜻하는 이 깃발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동자동녀 애기시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걸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오방을 뜻할 때 왜 그러냐면, 구청을 열어갈 때 아마 설명들이 각가지로 아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청을 열다 보면 때로는 요 이제 깃대를 뽑아라 이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분처럼. 그러면 그 깃대를 뽑아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깃대를 잡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색으로 놓으네요. 자, 홍색은 어떤 뜻을 하느냐, 가장 재수가 좋다라고 할 때 이 홍색을 뜻합니다. 홍색은 우리가 이게 남방을 뜻하거든요. 남방으로 적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남쪽을 뜻하는데 이 남쪽을 뜻하면서도 붉은색이 나오니까 어떻게 산신의 문이 열린다, 하시는 사업의 재수문이 열린다, 이 집에 그래서 하시는 일이 만사여의라고,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취월장해지겠다 할 때 요 홍색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홍색기를 뜻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굿 잘했다 그 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여기 이제 청색, 우리가 볼 때는 본래는 방향을 북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은 흑색을 뜻하는데 이 오반기에서는 흑색을 쓸 수가 없어서 요 색깔을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집에 젊어서 돌아가신 우리가 여운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요 집안에 선왕의 문이 막혀서 선왕의 탈이 났다거나 아니면 요 사람이 지금 이제 뭔가가 사람들로 해서 구설이 들어와서 손재가 들어오겠다거나 요럴 때 요런 색상의 기를 뽑는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를 보시면, 야, 이거는 어떤 색깔이냐,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방향으로 보면 중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상의 기라 이래 표현을 합니다. 이 집안에 조상이 좀 얽혀있고 설켜있을 때, 그래서 뭔가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하는 일이 뭔가 뜻하게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요 집안에 신의 풍파가 올 때, 신의 바람이 와서 이 집안에 청춘으로 가고 집안으로 왜 금전으로 투각이 나고 형제간에 멱살을 지고 부모간에 시시비비가 있고 요렇게 할 때 집안에 조상의 다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럴 때 해석할 때 노란색을 뽑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금전을 보기도 합니다. 오반기는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자님이 공수를 내리는 것에 따라서 공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노란 거는 금전으로 보기도 하고 요 노란 거는 이 집안의 대신, 예를 들어서 신의 가물이 많은 집안이 되다 보니까 대신의 다툼이 있다 이래서 요렇게 노란색으로 뽑아내기도 한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게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향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이제 동방으로 청재신장이라 표현을 합니다. 동쪽 방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뜻할 때는 뭘 뜻하느냐, 이 집안에 사업대감이 있겠다, 아니면 이 집안에 업장군이 있겠다, 또 때로는 이 집안에 청춘으로 죽은 남혼백이 있겠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재물의 파산이 있겠다, 관제구설이 있겠다, 그래서 이 집안에 좋을 일보다는 지금 큰 바람이 바로 몰아치고 있겠다 할 때 요렇게 내려오시는 게 요 청색의 깃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남은 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 집안에 칠성의 공주를 많이 드려야 된다더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고시외시 태극기의 의미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관을 열겠다 표시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요 사람들 이 집안에 새롭게 뭔가가 시작을 함에 있어서 새롭게 뭔가 그림을 그리는 흰 도화지를 받겠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요게 오반기를 뜻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반기를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집안에 어떤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구청을 열어가면서 정말 이 사람 집에 면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서 혹시 놓친 자는 없는가, 그래서 이 집안에 다시 한번 풀어낼 자는 없던가, 만약에 이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요런 것들이 없는가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요거는 신의 무구입니다. 신의 무구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삼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는 좋은 거는 아니다 보거든요. 옛날에 우리 손님들 한 양반 중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양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또 이제 이 색종이를 가지고 이 젓가락을 이래 가지고 이걸 책상 위에다가 꼽아 놓고는 오늘 재수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러면서 이 양반들이 색종이 노름하듯이 이래 가지고 장난삼아 한 사람씩 뽑아주고 1,000원씩 받고 뭐 2,000원씩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신의 무구거든요. 무구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삼아 하시는 사람한테는 정확한 우리가 상담은 내려오지를 않는다 이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타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타로점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그 사람이 성심성의껏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답변이 내려오거든요. 내가 이 지금 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타로를 해달라고 한다 해서 그게 상담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방의 기술 이 길을 뽑았을 때 보통 마무리 두 개를 이렇게 뽑아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면 지금 현재 뭔가가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이 구청에서. 그래서 요 집안에 다시 한번 어느 부분 사자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이 집안에 청춘혼백이 우리 집에 인연 있어 인연 없어 원앙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든지 아빠 애인이 됐든지 엄마 애인이 됐든지 누가 가로거쳐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두 개를 뽑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하실 때 본인들이 보면 개업하는 집에 이렇게 우리가 오방기를 걸어놓잖아요. 개업하실 때 그거는 곧 뭐냐면 동서사방의 오방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개업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걸어 놓고 다섯 방위의 땅의 다섯 방위의 하늘의 한 방향까지 포함을 하여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성실히 할 테니까 이렇게 개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오방에 계시는 모든 신령님들께서 저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여시는 게 오방의 문이다 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애기시들이 이런 1인 오반기를 갖고 잘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래 볼 때 그래서 이 구청에 들어갈 때는 다른데 또 애기시들이 이런 오색을 가지고 좀 잘 놀아요. 그럴 때 오히려 영금하게 단 한 번 물어볼 때 그 답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오반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로는 자 너는 지금 이제 동쪽 방위로 가거라 그러면 재수 있을 일이 있다. 너는 예를 들어 서쪽 방위로 가거라 재수 있을 일이 있다. 그러면 네가 이사를 가서 요 서쪽 방위로 가면 기쁠 일이 있다. 요렇게 방위를 뜻하면서도 상담하는 게 또 오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폭넓은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게 오방기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동서사방 오방의 문 열어서 경자년에 다들 재수 보시고요. 이제 4월달 신사년 신사달이던데 지금 보니까 경자년 신사달입니다. 신사달에 다 이렇게 들어서서 경자년하고 4월달하고 좀 좋은 일들 많지 않을까 보는 달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수 문 좀 많이 보시고요. 기쁜 일 많이 있기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